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법보종찰 해인사. 해인사에는 국보 제52호 장경판전과 제32호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 당시 민심을 모으고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존하는 대장경 중 가장 오래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1235년부터 1251년까지 16년간의 대역사 끝에 간행된 팔만대장경은 8만여 개의 판에 8만 4천 개의 경전 말씀이 실려 있어 팔만대장경이라 부릅니다. 경의 종류는 1514종이며 새겨진 글자 수는 5200만여 자에 달합니다. 종류에 따라 권수로 세면 6,8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해인사가 팔만대장경에 담긴 호국 정신을 이어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61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64회를 맞아 국은 융창과 국태민안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지극히 담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제64회 법보종찰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팔만대장경의 수호 의지를 다짐하며 모든 재난 극복과 국민 화합,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64회 법보종찰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봉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인사 청다회의 육법공양이 있겠습니다. 육법공양은 부처님 전에 향, 등, 차, 과일, 꽃, 그리고 쌀, 여러 석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불교의 전통 의식입니다. 해인사 청다회가 부처님 전에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향 공양입니다. 해탈을 상징하는 해탈향, 향 공양을 가장 먼저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등 공양입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힙니다. 반야광명 지혜를 상징하는 등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차 공양입니다. 열반을 상징하는 감로다 차 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다음 과일 공양입니다. 깨달음의 열매, 나눔의 의미를 전하며 과일 공양을 올립니다. 다음은 꽃 공양입니다. 수행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서원하며 꽃 공양을 올립니다. 마지막 쌀 공양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선열미 쌀 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여섯 가지 공양물을 모두 올렸습니다. 사부대중께서도 부처님을 예경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향입니다.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께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헌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해인사 산중 어른 스님의 헌화와 내빈 소개를 겸한 헌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중 어른 스님의 헌화입니다. 가장 먼저 법보종찰 해인사 전계사 무관 대종사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중 원로이신 선용 대종사, 연불원장 해문 대종사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연불왕 회주 태원 대종사, 해인사 다주 여연 대종사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인총님 유나 원타 스님, 해인총님 율주 경성 스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께서 재불 보살님과 33천 천신님께 고하는 고요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시방 삼세에 두루하사 하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옵시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사려옵니다. 불계 2568년 갑진년 4월 27일 이곳 대한민국 경상남도 합천군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특별법단을 차리고 해인총님 벽사농각 방장큰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대련진우 큰스님을 위시한 해인총님 대중과 전국 불자들이 제64회 해인사
팔만 대장경의 날 기념 행사 정대 불사를 봉해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팔만 대장경에 담겨있는 소중한 떡과 그리고 조성과 보존에 헌신하신 선조들의 정성을 기리기 위해 1961년부터 매년 전국에 불자들과 함께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해 왔습니다. 정대란 큰 존경의 뜻으로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받든다는 뜻입니다. 대장경을 정대하는 이러한 뜻은 어느덧 사회적 공감을 얻어 8년 전부터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 행사라는 이놈으로 전환하여 올해 64회째 기념 행사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2600년 연전 이 땅에 낮추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고해에 빠졌을 때 방편으로 팔만대장경을 설하셨고 800년 전 이 땅에 몽골에 의한 병난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우리 선조들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목판에 한자 한자 정성껏 새기고 지극정성으로 종이에 찍어내어 세상에 유포하였습니다. 대장경의 새겨진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삼재는 전쟁, 질병, 가난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재는 사람들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으로 말미암아 빚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탐진치라고도 불리는 이 세 가지 원인을 바로잡아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라는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 내용입니다.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포된 후 백성들은 좋은 원인으로 좋은 과보, 악한 원인으로 악한 과보가 따른다라는 인과응보를 알게 되었고 더 넓은 우주 속에 인간들은 서로 돕고 자비행을 하여 상생하여야 한다는 밝은 마음 어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흰과 흥보와 자비 선행의 가르침을 담은 팔만대장경이 조성된 지 어의 800여년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 말씀은 인경되어 중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온 세계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이제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우리나라의 국보를 넘어서서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평가받아 세계 인류의 기록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기념행사는 바로 이러한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장경을 조성했던 뜻을 기림으로서 이 시대의 모든 재난을 극복하고 국민이 화합하고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지금 현재의 모든 생명이 부처임을 깨달아 지구촌 곳곳에서 차별과 빈곤이 사라지고 전쟁과 파괴가 멈추어 이 세상이 평화롭고 연꽃처럼 향기롭고 생명모의 형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나오니 이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법보종찰 해인사 조지 혜일 스님의 고유문 낭독이었습니다. 인류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수호 의지와 국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시작해온 정대불사,
오늘 역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마련한 이 특별한 법단에서 봉찬 법요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봉찬 법요의식은 광해, 능허, 유초, 무초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집전단의 일례에 따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헌 사바교주 광도 중생 시하본사 사천의 가르침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나이다. 진리의 빛줄기로 모든 번뇌를 씻어주고 온갖 방편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인도하시며 중생의 바람에 응해 주심은 부르는 소리에 메아리로 화답하고
맑은 못에 달 비추듯 하나이다. 오늘 삼바세기 대한민국 경상남도 압천군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청정수월 도량에서 제64회 팔만대장경 옛날 기념행사 정대불사를 맞이하여 해인총님 대득들과 전국의 불자들이 법보종찰해인사도량에 모여 지극한 정성으로 팔만대장경을 조성하고 수호하신 선조들의 소중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축소하고자 하나이다. 대자 대비하신 지불보살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생명을 안락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평화와 상생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정복의 진은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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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중생의 목마른 탐욕심을 청량한 가르침으로 거주시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봉참합니다. 일체 중생의 사나운 분노심을 자비의 가르침으로 가라앉혀 주시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봉참하리라. 일체 중생의 깜깜한 어리석음을 지혜의 가르침으로 일깨워 주시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봉사합니다. 침략하는 오랑캐를 평화로서 타이르면 두려움에 떠는 백성 자비로서 용기 주어 단결과 합심으로 나라를 지켜내신 팔만대장경 조성공덕주들을 봉참합니다. 나라 말로 내하여 어린 백성 깨우치고 어진 마음 길러내어 지혜롭게 성장시킨 팔만대장경 유포공덕주들을 봉참합니다. 규모로나 정교함이 세계의 자랑이라 우리 민족 문화유산 고이고이 지켜내신 팔만대장경 수호 공덕주들을 봉참합니다. 팔만 대장경은 선교율로 이루어졌나니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 행동이라
부처님은 바로 우리 마음이요 우리 중생이라 하였으니 팔만 대장경은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라 이 가르침으로 백성들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행복하게 만만세를 예루시나 나무 이고 등나 팔만 나무 전미개어 팔만 나무 호구관민 팔만 나무 세계 평화 마하반야바라밀다진경관여제보살이기근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 적은듯 난예라 산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산리자여 모든 부분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으며 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사행색도 없으니 비둘신의도 없고 색성향이 적법도 없으면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 관심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 한까지도 없으면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다 한까지도 없고 무지멸도 없으면 지혜도 어둠도 없는 이라 얻을 것이 없는 건다 보살은 번여부러 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 선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점원이며 위없는 점원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세고 진실한 원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받냐 바람일 나주 바라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문지 섭왕아 아제야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문지 섭왕아 아제야 바라 이어서 혜인총님 방장이신 벽산 원각 대종사의 법문에 앞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겠습니다.
대중은 법을 설해 주실 해인총님 방장이신 벽산 원각 대종사님께 선체로 목탁에 맞춰 합장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농산정 길목에는 흩날리는 벚꽃 잎이 홍유동 계곡물을 따라 줄을 지어 작은 뗏목처럼 흘러갑니다. 그 뒤를 이어 가야산 언저리 곳곳에 삼번나무가 꽃을 피우면서 봄날의 화사함을 더해가고 있으니 바야로 음력 춘삼월 호 시절입니다. 돌이켜보니 삼번나무는 이제 이미 700여 년 전에 가야산에서 모양 없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화, 즉 법의 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만 대장경을 새긴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판 고려 팔만 대장경의 칠할이 삼번나무인 까닭입니다. 오래전에 500 아라한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세세생생 전하고자 페다로스 잎에 기록했으며 또 대승보살들은 금석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무로 만든 판에 새기고 먹물을 사용하여 책을 찍어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는 경전을 널리 유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인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보존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내용을 유통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가르침을 길이 그리고 널리 전하는 진중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삼번나무에 수많은 백성들과 문무백관의 후원을 받아 수많은 각수들이 새겼던 수많은 문자들이 모여 8만 장의 대장경이 되면서 사방팔방은 말할 것도 없고 천상천하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번나무로 만든 대장경판 속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는 길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범부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장경은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정포의 기록이며 또 그 길을 따라갔던 수많은 선지식들의 말씀과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불심천자라 불리는 양무제는 경전을 머리에 입어서 받들어 모시면서 죽을 때까지 떼지 않겠나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발언은 외형적으로 365일 내내 경전을 머리에 이고서 받들고 살겠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팔만 대장경의 가르침 따라 본 마음을 깨달아 본심의 바탕에서 진리의 삶, 도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팔만 대장경의 날 경판 혹은 경전을 머리에 이고서 판전을 돌면서 정대불사를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법보보공의 기도 가피를 입으면 물론 팔만 대장경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살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하나만의 다짐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삼번나무가 잠깐 봄꽃을 피우고 마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법보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때 비로소 삼번나무가 몸을 바꾸면서 목판 대장경이 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우리가 이심전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팔만 대장경 정대불사에 제대로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정대가 다시 정법으로 이어질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 정대 경진급 설사 머리에 경전을 이고 억만급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신의상자 변삼천 몸은 법상이 되어 온 세상에 두루 한다고 할지라도 약불전법 도중생 만약 전법하지 않고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필경문보원자 결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아님이로다.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모시고 팔만 대장경 평화 메시지를 청하는 시간입니다. 팔만 대장경은 평화의 비전이요 정신입니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길로 가십시다. 팔만 대장경은 이기적 다툼의 극대화가 아닌 자비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평화는 약한 자의 구두선이 아닌 강자의 넘치는 자비심입니다. 평화는 미혹한 자의 길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평화는 소극적 삶이 아닌 적극적 도전의 삶입니다. 평화는 분열된 이기심이 아닌 통일된 이타심입니다. 평화는 분열된 혼자의 자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영입니다. 평화는 질병의 괴로움이 아닌 건강한 즐거움입니다. 평화는 양극단의 절충이 아닌 양극단의 한계를 인식하는 조화입니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길로 가십시다. 또한 팔만 대장경은 선명상법의 진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팔만 대장경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선명상을 하는 목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선명상의 길로 함께 가십시다. 팔만대장경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좌우하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여럿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라고 했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팔만 대장경의 가르침을 따라 선 명상의 길로 그리고 평화의 길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메시지를 새기고 팔만 대장경의 가르침을 받들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대중의 마음을 모아 신도를 대표해 해인수련 동문회장 김수연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상계에 두루하고 만류에 평등하신 거룩한 부처님, 오늘 우리 모두는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고 발언하옵니다. 오늘 가야산 해인사는 영산의 아름다운 해상이옵니다. 곳곳마다 봄꽃들이 이 법회를 장엄하고 도량마다 불자들이 꽃처럼 어울려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생각해 보면 이 세계는 아직도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지구적으로는 국가 간, 인종 간, 종교 간의 대립이 생명의 빛을 차단하고 국가적으로는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남북 간의 갈등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시방 법계 중생의 가슴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팔만 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마다의 가슴에 등불이 되어 모든 갈등과 대립의 어두움이 있는 곳에 화합과 평화의 밝음이 자리하도록 발언하고 서원하는 자리이옵니다. 위대하신 부처님, 오늘 고려 팔면 대장경의 날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이 서운하오니 곱고 굳은 신심과 정진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깊이 새겨 온 누리 온 생명 빛날 때까지 세세생생 보살도를 다 하겠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것으로 제64회 법보동찰 해인사 팔만 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모두 회향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